갈색 이름이 뭐야? 갈색 이름요? 갈색 옷 입은 내 이름을 물어보시는 건가요? 제 이름은 조수영입니다. 팀이 조씨 나방 들어오셔서 너 이름 물어보세요. 갈색? 검은색. 검은색은 이름 안 궁금하세요? 검은색 이름은 조수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나 그거에 1호 학과 근데 우리 과는 또 FM을 안 하는 거예요. 원래 사회학과는 그런 유괴주성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근데 건배사라도 하겠습니다. 시대선도 사회과학부 1호 학번 조수영입니다. 조수연 아니고 조수영입니다. 예쁘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개 이 그 맛있습니다. 김종복님 감사합니다. 정말 그만해. 여러분 오프랜드 묻는 거 아니고요. 저분은 제 이름을 물어본 게 맞아요. 조수연님 하셨다가 조수영님으로 바꿨거든요. 아이스레이션 맛있게 먹겠습니다. 왜 검은색 옷은 끝까지 안 물어보시네요? 내가 취향이 아니신가 봐. 아 근데 저분한테 한번 물어보겠다. 어떻게 해서 TV조씨 라방까지 들어오게 그러니까, 되셨지? 아, 왜냐면 보통 라방은 우리 구독자님들이 보니까 당연히 우리 이름을 알잖아. 근데 와셔서 저 갈색옷 작은 조씨 누군 이름도 아니고 갈색옷 누구냐고 할 정도면 갈색! 일어나! 검은색! 이런 것도가 완전 충성. 근데 여러분 얘 이렇게 실시간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라방이라서 이럴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근데 또 낯을 미치게 가려. 백화점을 갔어요. 백화점 가가지고 선글라스를 쓰는데 조수형이 한사랑 상남캐 같은 선글라스 쓰는 거였어요. 야 너 한사랑 상남캐였다 해서 조수형이 성대모사를 하려던 그 차의 타이밍에 율정할 때 율까지 나왔다고 구독자님이 TV조씨 맞죠? 이렇게 갑자기 안녕하세요.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아 이거는 진짜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오늘은 저희가 얼마 전에 그 콘서트를 갔다 왔어요. 외국에서는 클럽에서도 콘서트를 많이 해요. 왜냐면 클럽이 무대도 엄청 크게 있고 막 이런 경우가 많아요. 클럽인 줄 알고 그런 건 아닌데 그 가수 공연을 보려고 그 끊었어요. 그 가수가 누구냐면 I just wanna have a good night 하는 노래 있거든요. 여자 래퍼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맨 처음엔 뒤에 있었는데 원래 아시죠? 아이돌 덕질 짬바가 있어가지고 진짜 정신을 차려보니까 맨 앞에 맞아. 펜스에 온 거예요. 왜냐면 뒤에는. 사람들이 미는 게 짜증나서 우린 계속 앞으로 갔어. 앞으로. 가다 보니까 펜스를 잡았어. 거의. 외국에서는 꼭 클럽에서 하지 않아도 술을 사먹을 수가 있어요. 약간 페스티벌처럼 그런 콘서트가 되게 많아요. 우리 앞에 어떤 흑인 여자애들 무리가 있었는데 그 가수가 이제 흑인 가수니까 흑인 관객들이 진짜 많았어요. 거기에서 어떤 애들이 또 나가는 거야. 그래서 우린 걔네 자리에 쏙 들어갔지? 진짜 한 20분 있다가? 진짜 한참 뒤에? 근데 우린 이미 그 자리에 와 있잖아. 그리고 거기가 의자가 있는 좌석이 아니고 그냥 서서 보는 스탠딩 좌석인데 자기가 거길 나가면 당연히 거기 다른 사람 채워지잖아. 근데 그래서 이제 다른 그 그룹 애들은 우리 뒤쪽으로 섰어요. 그 중에 한 명 여자애가 원래 자기가 있던 자리에 서고 싶었나 봐. 그게 짜증이 났나 봐. 나가지를 말던 거. 그럼 나가지를 말던 거. 갑자기 그때부터 우리 둘이 이렇게 서 있는데 우리 둘 사이를 계속 얼굴을 쳐들이는 거야. 근데 걔가 키도 좀 작아가지고. 걔는 수영이도 키가 많이 작은 편인데 그 여자는 수영이보다 작았어요. 웬만하면 누구보다 안 크거든요. 근데 제가 힘이 세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밀길래 이렇게 가만히 서 있었어요. 아예 돌멩이처럼. 걔가 이제 날 밀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계속 그렇게 끼어드니까 이러고 앞에 이렇게 잡고 이러고 있었어. 그런데 근데 팔꿈치가 뾰족해질 거 아니야. 걔 밀은 것도 아니고 그냥 난 내 자리에서 그냥 망부석처럼 이렇게 손을 이렇게 깍지를 끼고 이렇게 서 있었다? 내 팔꿈치가 이렇게 뾰족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들어올 틈이 없잖아. 근데 자기가 계속 끼어들려고 이렇게 막 움직이면은 뒤에서도 계속 밀릴 거 아니야. 약간 명치 쪽이 계속 내 거에 부딪히는 거야, 내 팔에. 그러니까 애초에 왜 쳐 밀어? 그냥 자기 친구, 왜냐면 자기 친구들은 편안하게 뒤쪽에 서 있었어. 그냥 자기 친구들이랑 쓰면 되잖아. 근데 자기만 어떻게든 맨 앞에 오고 싶었나 봐. 갑자기 승질이 났나 봐. 갑자기 나한테 팍 치더니 막 야, 나 좀 그만 밀어 이러는 거야. 지가 밀어. 지금까지 밀어. 지가 밀었잖아. 너 지금 계속 나 밀잖아 막 이런 거 있어요. 아니 네가 처 밀었다고 하면서 막 이랬어요. 진짜 걔가 야 그만 밀어 하면서 내 얼굴을 때렸어. 그러니까 나한테 따질라거나 일부러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했는데 근데 걔 손톱이 또 막 이만해. 손톱이 막 그 귀신 손가락이야. 그래갖고 나를 친 거야. 지가 알아. 나를 친 거를 쳐놓고서는 언니한테 야 왜 밀어 이렇게 하는 거야. 지가 먼저 할 말이 있다 이거지. 그래갖고 내 걔 어깨를 잡고 야 너 방금 내 얼굴 쳤잖아. I know sorry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지가 갑자기 지도 내 얼굴을 때렸잖아. 근데 걔는 또 언니한테 막 뭐라 하는 거야. 근데 그때 막
콘서트 시작 직전이고 이러니까 수영이가 이제 내가 싸움이 날까봐 저랑 자리를 바꾼 거야. 왜냐면 어. 걔가 여자애가 수영이 얼굴 쳤으니까 걔는 이제 수영이한테는 조금 미안한 상황이고 내가 이렇게 서 있었어. 그래서 걔가 여기 있고 내가 걔를 등지고 있었어. 그리고 난 언니를 쳐다보고 있었어. 그러니까 걔가 약간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가 등으로 막고 있으니까 이렇게가 안 되는 거. 그때 사람이 진짜 많아가지고 서 있기만 해도 나도 앞뒤로 눌리는 상황이었어. 그래서 내가 심지어 팔을 위로 올리고 이 상태로 내가 껴있었단 말이야. 근데 걔가 계속 자기가 앞으로 가고 싶은데 내가 벽처럼 있어서 못 밀리니까 또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Don't push me for her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방금 언니랑 싸웠으니까 얘 막아준다고 나 밀지 마라고 나부터 하는 거야. 근데 내가 계속 처음부터까지 이러고 있었어. 내가 또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내가 누구를 어떻게 밀어. 근데 걔가 똑같은 말만 계속 반복하는 거야. Don't push me for her! Don't push me for her! 진짜 약간 치워와 같았어. 어 진짜 진짜로 치워와 같았어. 그리고 걔 친구들도 약간 얘가 너무 노답이니까 아니, 맨 처음에 내가 야 얘 좀 어떻게 할까 막 미안해 미안해 이렇게 하면서 걔 친구한테 맨 처음에 하지 말라 그랬어. 걔 친구들이 막 아 하지만 하지만 이렇게 했는데 막 계속 약간 취한 것 같아. 어 막 그냥 그렇게 하니까 이제 걔네도 맨 처음 말리다가 나중에는 약간 나 몰라라 하는 것 같더라고. 나 아무도 안 밀고 있고 너 지금 내 손 보이고 있지? 내가 이런 어떻게 밀어야 되는데 말이 안 통해 그냥 막 계속 그러는 거야. 하고 내가 다시 무시를 하고 언니를 쳐다봤지. 그랬는데 약간 그 뒤로도 걔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야. 그랬더니 걔가 이제 우리 쪽으로 못 파고들니까 갑자기 우리 오른쪽으로 이렇게 파고들라고 했어. 근데 거기에 약간 커플이 있었거든. 그 여자애가 진짜 좀 말도 안 되게 막 끼어들어. 갑자기 남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막 걔를 하니까 갑자기 거기서 깨갱 하는 거야. 어. 계속 말도 안 되게 시도를 하니까 그 근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걔한테 짜증이 났었어. 근데 결국에는 그 덩치 큰 남자 이렇게 깨갱 해가지고 걔는 그냥 그런 식으로 일단락이 되고 근데 저희가 이제 이미 앞에서 그 너무 짜증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 찍을 만큼만 딱 영상을 뽑아내고 아 그냥 수영한테 내가 아 야 개 짜증나니까 뒤로 가자. 그거 끝나자마자 제가 이제 막 뒤로 갔어요. 뒤로 막 가는데 이제 사람이 엄청 많이 있으니까 이러면서 가야 되잖아요. 안 치려면은. 근데 내가 이렇게 밀친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내 앞에 공간을 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허공에 손을 띄우고 걸어가고 있었어. 진짜 나는 이쪽으로 가고 있었거든. 근데 여기에 어떤 커플이 있었어. 여기 내 옆쪽에 난 이쪽으로 가고 있고 근데 갑자기 어떤 남자가 갑자기 릴렉스 막 이러는 거 갑자기 나한테 칠 릴렉스 어 칠 릴렉스 난 이쪽으로 하고 근데 갑자기 나한테 소리 주니까 맨 처음에 난 나한테 한지도 몰랐어. 뭐야 이러고 쳐다봤어. 근데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백허그를 하고 있는 거야. 그게 약간 커플같이 그래서 나도 어이가 없어서 난 이쪽으로 가지도 않고 이쪽 치지도 않았어 이랬어. 나 황당하다 하면서 내가 너 지금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하면서 내가 미친놈 아니야? 내가 막 이랬어. 그러면서 다른 애들을 봤는데 다른 애들도 막 걔 남자를 이상하게 보는 거야. 그런데 걔가 막 영어로 말했지만 막 여기 내 여자 있는 거 안 보여? 막 이딴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I got my ladies here! 막 좀 하는 거야. 우리 애기 놀랐잖아. 약간 이런 거 같았어. 그래서 내가 거기서 이렇게 하려고 약간 너 또라이야? 하려고 이렇게 손을 들었는데 그 남자는 약간 내가 뭔가 손 제스처를 하려는 줄 알고 갑자기 Calm down 하면서 갑자기 내 쪽으로 손을 드는 거야. 근데 그러자마자 양쪽에 있던 남자애들이 걔 손을 배구공 치듯이 팍 친 다음에 근데 내 생각에 걔가 날 때리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약간 날 위협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걔가 진짜 덩치가 큰 남자였어요. 갑자기 주변에 있던 남자들이 Hey bro! 막 Stop! 막 이렇게 하는 거야. 나한테는 난 조그만한 동양 여자니까 막 이 지랄하다가 옆에 남자애들 막 이렇게 하는 거 갑자기 막 때리려고 한 게 아니고 나 지금 뭐 내 여자 지금 프로텍트 하려고 하는 거야. 그 남자애들이 막 너 지금 과했어 먹어서 너 지금 너 왜 이래? 약간 너 왜 이래? 이렇게 하면서 다른 남자애들 저한테 막 야 빨리 가 빨리 이러고 하고서 빡쳐가지고 그냥 가면서도 씩씩대면서 어 진짜 너무 열받는 거야. 너무... 왜냐면 저 우리 봉변이었어. 건드리 적도 없고 쳐다도 안 봤는데 진짜 우리는 진짜 말 그대로 가만히 있다가 붙잡혀서 시비를 털린 거였어. 나도 뒤에서 언니 뒤에 있었잖아. 나는 심지어 이쪽 방향으로 가져왔는데 갑자기 쟤 왜 저래? 왜 저래 진짜 너무 오바 개 오바를 쳤다는데 약간 그런 거 같은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러니까 이 여자애한테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나는 너를 이렇게까지 보호하는 남자다 나는 약간, 뭐 상남자다 이러려고 했는데 어느 상남자가 여자한테 그 난리를 치는지 그래가지고 아, 내가 진심 세계의 사랑이 있어요 사귄 지 3일 됐나 봐 이랬는데 얘기 끝까지 들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그냥 일단 나가서 내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술을 한잔 때려야겠다 이러고 술을 먹고 이제 공연 끝나고 우리 이제 집 갈 때가 됐어. 나가려고 하는데 진짜 근데 내가 먼저 발견을 했어. 그 남자를 언니는 나를 보고 있었고 아 언니 저 지나간다 이랬는데 갑자기 걔가 혼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냥 걔는 약간 남자애들이랑 온 애였어. 그러니까 여친도 아니고 그냥 그 공연장 안에서 공연을 보다가 자기 앞에 있는 서 있는 여자를 꼬시고 싶어서 우리한테 시비를 턴 거지. 어 다시 생각해도 개열받아. 여친도 아닌 주제에 막 쳐 나대네 막 이러면서 클럽에서 또 썰이 있다. 아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내가 너무 쌍탁처럼 보이는데 아니, 일단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먼저 건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나를 건드리지 않은 이상 저는 항상 제가 피해를 입어서 리액션을 한 거지 제가 먼저 막 시비를 건 거나 뭐 제가 먼저 남한테 피해를 끼치거나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전 술 취해도 그냥 조용히
집단의 스타일입니다. 근데 세상이 자꾸 착한 사람을 나쁘게 만들어. 어! 근데 저는 또 성격이 참는 성격은 아니에요. 내 눈에 눈물 나면 네 눈에 피눈물 난다. 약간 이런 스타일이에요. 한 번은 클럽을 갔어. 클럽을 갔는데 추정이 한국에 있었고 박PD랑 저랑 대인이랑 미미랑 갔나? 아무튼 그랬어. 호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어떤 테이블에 생일 파티를 하는 여자애가 있었어. 막 왕관에 막 이따만한 거 쓰고 막 그 큰 테이블을 빌렸어. 자기 생일이니까 완전 완전 취했을 거 아니야. 사람들이 계속 치고 다니는 거야. 거의 잘 걷지도 못해. 우리 쪽으로 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제 얘가 취한 걸 아니까 약간 살짝 피했지. 근데 그 여자애가 비틀비틀 거리다가 아니나 다를까 나한테 그냥 술 한 잔을 다 쏟은 거야. 그냥 왁 다 쏟았어 진짜. 샤워를 한 거야? 응. 내가 옷이 다 젖어버렸어. 그러고서는 내 발을 심지어 밟은 거야. 일부러 아니에요. 진짜 그냥 만취한 애였어. 근데 걔가 갑자기 자기도 쏟으니까 이제 놀라가지고 못 본 척하고 가려고 하는 거야. 근데 내가 만약에 걔가 거기서 진짜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랬으면 내가 참았을 것 같은데 못 본 척하고 가려고 하길래 근데 저는 성격이 반사적으로 만약에 누가 나한테 사과 안 하고 하면 바로 잡아요. 사과하셔야죠. 저 한국에서도 그래요. 내가 걔 어깨를 바로 잡고서 야 너 지금 안 보여? 사과해야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막 취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 말을 했는데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이렇게 하더니 내 어깨빵을 이렇게 빡 치고 가는 거야. 사과를 안 하고 내가 사과를 하라고 했는데 그 순간에 내 뚜껑이 열린 거지. 그래가지고 제가 주먹 갖다가 그 머리통을 꿀밤을 때렸지. 꿀밤을 그냥 풀펀치. 어깨빵 치자마자 반사적으로 그래서 주체를 못해요. 머리통을 주먹 갖다가 팍 쳐버렸어. 정당방위? 치는 순간 박PD가 옆에 있었거든. 박PD가 언니! 막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야. 내가 그렇게까지 할 줄 몰랐대. 근데 나도 그래. 내가 그렇게 할 줄 몰랐어. 저도 몰랐어요 여러분. 근데 내가 내 또 다른 선하가 그랬어. 근데 내가 나 솔직히 그러니까 사과했으면은 그렇게 안 했어. 그런데 걔가 갑자기 눈이 돌아가지고 미친년처럼 나한테 달려드는 거야. 그게 걔도 치유와 같았어. 왜냐면 걔도 진짜 조금만 했거든. 달려드는 순간에 근데 사실 그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그 여자가 엄청 취해서 이미 민폐를 끼치고 다녔다고. 그리고 이제 이 여자가 나의 술을 쏟아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까지 사람들이 이렇게 본 상황이었잖아. 근데 모르겠어. 내 생각에는 내가 걔 머리 친 거를 별로 사람들이 많이 못 봤어. 약간 내가 벌처럼 쏜 거야? 순식간에 진짜 팍 쳤거든? 걔가 진짜 고개를 팍 돌아가지고 치어처럼 나한테 달려드는데 내 주변에 있던 모든 남자들이 걔를 다 붙잡은 거야. 매달린 강아지 마냥 막 버둥버둥 되는 거야. 야 이거 놔봐 놔봐! 옆에 있는 남자들이 막 하면서 막 나보고 야 너 가가가 막 약간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나는 이미 너무 열이 받았으니까 가기 싫은 거야. 그래서 걔가 막 하길래 난 걔 쳐다보면서 뭐 어쩌라고 어쩌라고 막 이랬어. 걔가 갑자기 막 침을 뱉으려고 막 하는 거야. 침 뱉으려고 하는데 내가 또 피했어. 뒤에 또 어떤 남자한테 또 맞았어. 그랬더니 걔 남자친구가 온 거야. 걔 남자친구 왔는데 걔 남자친구는 내가 걔를 때린 것도 못 봤고 걔가 나한테 쏟은 것도 못 본 상태였어. 무슨 일이야 이렇게 하는 거야. 걔 남자친구도 걔가 이미 만취한 걸 알고 있었고 그 여자애가 계속 이미 민폐를 끼친 걸 알고 있었어. 그 내가 야 이거 봐봐. 네 여자친구가 지금 나 술 이렇게 쏟고 내 발까지 밟았어 이렇게 하니까 걔가 나한테 엄청 사과라는 거야. 진짜 미안해 내 여자친구가 막 술 취해가지고 자기 여자친구 끌어안는 거야. 근데 걔 여자친구는 자기 억울하겠지 나한테 그치? 맞았으니까. 그러니까 남자친구한테 막 그게 아니라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미 술이 취해서 말을 제대로 못해. 막 하면서 막 약간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소란이 나니까 세큐리티가 한 명 와가지고 무슨 일이야 이렇게 했는데 자 거기서 어떻게 해요? 바로 아니 내가 지금 여기서 춤을 추고 있었거든? 근데 이 여자가 갑자기 와가지고 나한테 술을 쏟더니 나를 밀치고 막 하는 거야. 제가 쏙 뺐죠 나이가. 꿀밤 에피소드 빼고 꿀밤 뺀 걸 쏙 빼고 그러면서 내가 얘 여자애 미친 것 같아. 여자애 내쫓아야 될 것 같아. 호주는 술을 많이 먹으면은 그게 퇴장해야 돼요. 그렇게까지 만취하면은 빨리 얘 퇴장시키라고. 근데 그 여자애가 엄청 비싼 테이블을 빌렸잖아요. 그래서 바로 쫓아내기가 좀 그랬나 봐. 그래서 걔 남자친구한테 야 너네 지금 이렇게 하면 나가야 돼 이렇게 한 거 뭐라 경고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경고를 줬으니까 쟤네 곧 있으면 나갈 거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난 지금 네가 당장 내 쫓아쳤으면 좋겠는데 나 지금 너무 무서워. 제가 막 혹시라도 너무 폭력적인 거지. 꼬자면 어떡해. 난 지금 너무 무서워. 난 지금 여기 있다가 웬 봉변을 당한 거 하면서 막 피코하면서 내가 때린 건 한마디도 말 안 하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막 아 쟤 저 여자 아까부터 계속 그랬다 하면서 옆에 있던 사람이 맞아 이 여자 말이 맞아. 그 세큐리티가 보고 자기가 이 주변에 있겠다면서 막, 아 우리 클럽에서 이런 일을 겪게 해서 진짜 미안하다 하면서 막 그래서 그 세큐리티가 야 너 얘한테도 사과해. 막 네 여자친구 대신 사과해. 그래서 그 남자친구 막 진짜 미안해. 왜냐면 그 남자친구 내가 걔 주먹 갖다 때린지 모르니까. 그래서 내 세큐리티한테 알겠어 고마워. 근데 나 진짜 아직도 무서운데 만약에 또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바로 너 불리면 되지?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고서 사실 저는 그때 하나도 안 취했었고 그 여자애는 취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누가 걔 말을 들어주겠어. 걔는 술 취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여자가 막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내가
쟤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막 이렇게 했어요. 주변 사람들도 내가 걔 때린 거를 못 본 건지 아니면 그 여자가 짜증나서 내 편을 들어준 건지 내 편을 들어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약간 걔만 완전 이상한 애 되고 그냥 잘 풀려났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적 이게 썰이 끊임없이 나오네. 이거만 마지막으로 풀고 끊을까? 그때 나랑 같이 있었어. 제가 이제 클럽에 있었는데 호주였어. 호주였어. 어떤 남자가 진짜 계속 쳐다본 거야. 맞아 맞아. 진짜 너무 노골적으로 약간 그 벽에 기대가지고 위아래로 훑으면서 막 우리 얼굴과 몸을 하나하나 다 뜯어보면서. 맞아. 근데 외국에서 그게 진짜 무례한 거거든요. 아 물론 한국에서도 무례하지. 한국에서도 무례한데 외국에서는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똑같이 눈을 마주치면은 바로 피해야 돼요. 거의 그냥 싸우자는 소리야. 근데 꼭 이게 악의가 없어도 그냥 누군가랑 눈이 마주쳤는데 웃지 않으면서 계속 쳐다보면 다 무례한 걸로 간주가 돼요. 그래서 웃어야 돼요. 그냥 눈을 마주치면 가짜 웃음이라도 지워야 돼요. 그냥 눈을 마주치면 이렇게. 하여튼 그랬는데 어떤 남자가 얼굴부터 몸을 다 하나하나 계속 쳐다본 거야. 맨 처음엔 무시를 했어. 그 계속 쳐다보니까 이제 저도 점점 열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똑같이 쳐다봤어. 근데 약간 막 와볼 테면 와봐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맨 처음에는 그냥 보고 있다가 개빡쳐가지고 걔 쪽으로 걸어갔어. 너 뭐 문제 있어? 왜 자꾸 쳐다봐? 그랬더니 걔가 막 성희롱하듯이 웃으면서 막 왜? 내가 너 쳐다보면 안 돼?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니까 쳐다보지 마. 아 그리고 다시 돌아왔지. 심지어 우리가 자리를 한번 옮겼는데 걔가 쫓아왔어. 그러면서 또 계속 쳐다봤어. 맨 처음에는 벽에 서가지고 우리를 쳐다봤다? 근데 내가 이제 벽까지 가가지고 그만 쳐다봐 이렇게 하니까 자기도 자존심이 상했나 봐. 갑자기 우리 쪽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내가 보면 어쩔 건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언니가 한 번 더 뭐라고 했어. 그때 욕을 하면서 했어. 진짜 사람 기분 잡치게 하지 말고 작작하라고 내가 하지 말라고 맞아. 했는데 왜 자꾸 쫓아오면서 해? 이렇게 했어. 막 웃으면서 막 네가 어쩔 건데 하면서 계속 빙글빙글 대다가 갑자기 걔가 잠깐 사라졌어. 그래서 우리가 쫓아냈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여사친들을 데리고 온 거야. 그래서 갑자기 약간 나 너네 없어도 되거든? 이러고 나도 여자 있어 것처럼. 그래서 여사친들이랑 같이 춤을 추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자꾸 여사친들한테 막 귓속말을 하면서 막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그 여사친이 오더니 막 야 저기 내 친구인데 너 뭐 쟤랑 무슨 일 있었어? 쟤가 막 너네한테 약간 시비 걸렸다는데? 그래서 우리는 더 어이가 없잖아. 그래서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하면서 우린 저 남자한테 관심도 없고 저 남자랑 엮이고 싶지도 않고 대화하고 싶지도 않은데 저 남자가 자꾸 나를 모욕하듯이 쳐다봐주고 내가 쳐다보지 말라고 했을 뿐이야.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여자애들은 조금 상황을 모르고 그 남자한테 전달받고 약간 멀쩡한 애들이었어. 아 그래 그럼 우리가 오해했나 보다 그냥 이러면서 그냥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서 또 계속 그 여자애들 사이에서 춤을 추면서 여자애들은 근데 약간 그 남자랑 어떠한 연애적인 관계가 아니었고 진짜 여사친이었어. 그냥 같이 클럽에 온 무리인 것 같았어. 근데 자기는 약간 여자애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보여주고 싶었나 봐. 그랬는데 여자애들이 그냥 바로 깔끔하게 아 그래 내가 잘못 알았나 봐 이렇게 하고서는 그 여자애들이 약간 화장실을 갔나 봐. 그래서 자기 혼자 남으니까 또 걔 쳐다대는 거야. 나한테 갑자기 오더니 막 왜 너한테 이렇게 하면 안 돼? 그 전까지는 사실 쳐다보는 것만 문제였지. 나한테 스킨십을 하진 않았는데 갑자기 내 팔을 이렇게 잡으면서 몸을 붙이면서 약간 성추행하듯이 몸을 들이대는 거야. 그 순간에 내가 걔 열이 받아가지고 걔 멱살을 잡고 쳐밀고 정강이를 발로 팍 찼어요. 팍 찼는데 그때 마침 세큐리티가 온 거야. 그 남자가 약간 술이 취해가지고 비틀거려서 그래서 그 남자가 나한테 뭔가 반격을 하려고 한 순간에 세큐리티가 와서 그 남자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팍 붙잡았는데 그 클럽이 존이 두 개가 있었어요. 그 순간에 그 존의 노래가 딱 끝났어. 맞아. 여기 클로즈 돼서. 그러니까 존이 두 개였는데 저희가 있던 존이 더 빨리 끝나는 존이었어요. 노래가 끝나고 그 노래가 끝나고 불이 다 켜졌어. 원래 불이 약간 그 조명인 불이잖아요. 근데 불이 팍 켜지면서 뭔가 검거 이런 것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갑자기 사람들이 흥이 다 깨지고 조용해지고 뭐야 이렇게 했는데 근데 호주 세크리티는 진짜 덩치가 개 크거든요. 야 너 왜 여자한테 왜 그래? 막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것도 거기서 이렇게 아니 나 아까부터 남자가 계속 나 이렇게 하더니 나한테 방금 약간 성추행하듯이 내 이렇게 팔을 붙잡았다. 그래서 내가 밀쳤다. 왜냐면 이게 남자가 휘청까지 봤으니까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 나 너무 기분 나쁘다니까. 막 네 블랙리스트에 오르고 싶어 막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 남자 이렇게 잡고서 질질질질 끌고 가는 거야. 그런데 그 여자들이 도착하던 그 여자들 뭐야 너 왜 내 남사친한테 왜 그래?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였어. 우리가 아니 내가 아까 전에 말하지 않았냐? 그래서 방금 전에 네 남사친이 우리한테 약간 성추행 하려고 그래가지고 지금 바로 현장 공포된 거야? 막 이렇게 약간 여자들 진짜 했는데 내가 봤을 때 걔네 별로 안 친했나 봐. 갑자기 여자들 쪽쪽 팔렸나 봐. 갑자기 약간, 여자들 진짜로? 이렇게 하더니 갑자기 야 가자 이러면서 그래서 그 남자 보여. 여자들 사이도 이랬어. 약간 뭐 이 새끼 뭐야 약간 이런 거였어. 약간 그러고서 갔어요. 그리고 솔직히 그 남자도 몰라 각 잡고 싸웠어도 우리 언니가 이겼을 것 같아. 아니 사실 저도 각을 봐요. 저는 각을 보는데 우리 언니가 81kg 같아 몰라.
아, 이렇게 말하면 너무 많이 얘기하니까 내가 무슨 제가 맨날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나이가 많잖아요. 만약에 내가 클럽을 1년 동안에 이 일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났다 이러면 내가 많이 싸우는 애이지만 나는 지금 클럽을 간 지가 엄청 오래됐어. 그 막 몇 년 동안 갔어. 10년을 갔어. 10년에 한 두세 번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요. 아니 그리고 먼저 시비 걸었어? 먼저 뭐라고 했어? 아니잖아. 그래 나 한 번도 내가 먼저 한 적이 없어. 왜 사람을 가만히 있는 사람이 그래. 나쁜 사람을 만들어? 착한 사람 나쁘게 만들어 세상에. 그니까 근데 이러나 저러나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저처럼 하지 마시고 그냥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솔직히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저도 이렇게 막 썰을 풀긴 했지만 진짜 좀 아까도 말했잖아. 그 콘서트에서 그냥 아예 자리 피해버렸다고. 저도 막 매번 다 싸우는 건 아니고 솔직히 막 싸우는 게 다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 순간에 그냥 그런 반응이 나온 거긴 하지만 저도 웬만하면 피하는 편이에요. 바로 그냥 가드를 찾으세요. 아 맞아. 그건 그게 제일 낫지. 아니 뭐 고구마로 끝날 수 있으신 거 같은데 고구마로 할 게 뭐가 있어요. 피한다고 해서 이건 고구마다. 자기가 안 싸웠다고 해서 그건 고구마다? 그건 아닌 것 같아. 자기 안전을 위해서 피하는 건데 저희는 막 그게 사이다 썰이다 고구마 썰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것도 있어. 지역이동 썰 같은 거에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해. 막 고구마다 답답하다 이러는데 거기서 우린 최선을 선택을 하는 거고 어떤 일을 겪었을 때 마운트 컨트롤이 지금 힘들긴 하지만 그 고구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자기도 그 순간에 어쩔 수 없이 제일 안전한 방법을 선택한 건데 막 내가 너무 바보같이 당했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계속 두고두고 기억에 남는단 말이야. 그냥 다 그냥 그 순간에 다 좋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맞아. 어떻게 인생 살면서 다 반경만 하면서 살겠어요.